네, 저 오늘 벌써 이제 1월의 두 번째 금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마다는 뭐 대부분 그 우리가 특별한 정치 신인들을 좀 소개하는 코너로 최근 탈바꿈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한테 신인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민망하죠. 워낙 많은 경험이 있었고 또 워낙 출중하게 일을 잘 처리하셔서 지금 목포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 저와 또 청와대 같이 또 동기이기도 한 저희 최일곤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포의 최일곤입니다. 신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출마는 처음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도 연륜 있는 또 경험 있는 일 잘하는 신인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와. 임센 소장님은 그 임센 식당 TV 금요일 날할때첫 번째 기준이 청와대 동료들. 문재인 형님께서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애쓰셨던 정말 좋은 나라 만들려고 그분들을 모셔야 된대요. 그냥 한 분이라도 더 신인으로서 고생하는데 소개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강릉의 김중남 예비군이 오셨는데 그건 이제 청와대 동료 아니죠. 목요일은 비청와대. 임센식당은 무조건 청와대 동료들. 다음 주에는 한정우 비서관님이. 아시죠? 우리 한정우. 정우영. 예. 아, 금천으로 출사표 던지셨더라고요. 26일. 한정우 비서관님, 6시 50분. 아주 지금 6시, 6시. 끝나고 체육 매불쇼 MC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임재현 소장님 팬들이 금요일마다 몰려들어요. 아, 근데 팬이 지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엄청나요,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5만 명, 임센식당 TV 5만 명 돌파했고. 부러워 죽겠습니다. 우리 최일곤 TV도 있잖아요. 예, 이제 1,400명 간 넘었습니다. 와, 그래도 연주 얼마 안 대단한 되는데 거예요, 그 대단한 정도면. 겁니다. 목포 최일곤 TV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최일곤 TV 치니까 바로 나오는데요. 아, 근데 이거 지금까지 우리 초대 손님들이 이런 거 갖고 온 분들 처음 봤어요. 아, 근데 역시 준비가 센스, 정말 센스. 지금 여기 다시 잘 한번. 안 보이겠지만 여기 잠깐 살짝 일어나 봐 주세요. 아, 이걸 치워. 네. 이렇게 제 옆으로. 아, 명찰도 좀 명찰을 이렇게. 야, 역시. 아니, 제가 목포가 멀어서 네. 올라온 김에 홍보 많이 하고 가야 돼서 여러 가지 그럼요, 준비해 그럼요. 왔습니다. 아, 근데 난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이거 누구를 향해 펀치하는 겁니까? 여기입니까? 경이죠. 1번 경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들어. 2번 구태구학들 개혁의 대상들. 맞습니다. 야, 한방 시원하게 날리겠다, 한번 아빠. 날려보려고요. 어퍼컷. 최일곤 TV 들어봤더니요. 최강욱 전 의원님하고 콘서트를 했는데 7만 8천 명이나 봤어요. 아, 이게 와. 저하고는 상관없는 우리 최강욱 선배님의 그러니까 임세훈 소장님도 북콘서트에만 북콘서트 사실 좀 크게 죄송합니다. 관심 없는 분들은 안볼 수도 있잖아요. 2만 예. 명. 임세훈 소장님. 어마어마. 아니에요. 아니 너무 유명하고 인기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아마 시청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세훈 네. 파워가 있는 예. 느껴지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랑 청년 정치 같이 시작했는데 맞아. 임세윤 벌써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아유 있네. 무슨 말왜 그래 예. 갑자기 좀. 지금 현재 이 시각 임세윤 식당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세 군데에서 생방송하고 있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애청해서 쭉쭉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호남 정치를 일대 혁신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을 정말 제대로 심판할 패기가 있는 예비부님입니다.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일 잘한다고 소문났잖아요. 그럼요, 의원실도 유명했습니다. 굉장히 여기저기서 의원님들이 막 모시고 올라가서 여러 의원님, 최근에는 윤건영 의원님, 예. 그 전에도 그 전에 제 기억에 김현우 의원님도 있었고, 그렇죠. 세월호 활동 같이 했던 예, 그때 분이구나. 진짜 열심히 했죠. 그리고 우리 또 세월호 활동 이어서 박주민 의원님. 야, 박주민 의원님 그 까다롭다는. 예, 같이 예. 은평 가서 선거도 치르고. 예. 네, 일을 맞습니다. 진짜 많이 하잖아요. 윤건영 의원님도 그렇고 네. 김현우 의원님도 그렇고 박지원 의원님도 야무지고. 그래서 둘다 일들은 제대로 배웠습니다. 네. 야무진 선배들 밑에서 네. 그래도 일은 저희들 뭐 이제 시켜 보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예비 후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했어요. 원래 임샘 소장님은 밀임여고 앞에서 출마선언을 했더라. 출마 기자회견을. 네. 그래서 그 이야기 잠깐 해주시고 그다음에 최일곤 행정관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 아는 분은 알지만 또 모르는 분은 또 모르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쭉좀 길게 이야기하시대요. 본인 이야기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자, 임센 소장님. 아, 지금 제가 지금 재채기가 좀 나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연일 밖에서 네.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선거운동 엄청 재밌게 하는 게 뭐냐면 자영업자들 홍보하는 선거운동이라는 거예요. 임세은 식당 TV 라이브를 틀어가지고 그것도 매우 신선하고 모교인 미림여고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도 재밌었고요. 그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오늘 이제 출마, 저희가 사실 공동 출마 선언은 그 퇴진과 혁신이라는 그 멤버들 추측으로 국회에서 18분이 함께 정치신인이 출마 공동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이미 했는데 또 각자 또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의 또 상징적인 곳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은 구청, 그 관악구청 뭐 이런 데서 하기도 하고 뭐 서울대가 또 있다 보니까 서울대 앞이라던가 관악산 앞이라던가 이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요새 이렇게 쭉 동네를 돌아다니면 어르신들이 딱 보더니 어? 우리 딸도 미림여고인데? 하는 분이 정말 열에 한 여덟은 돼요. 열을 오바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따님이 있는 분들은 어? 우리 딸도 미림여고인데? 혹은 어? 우리 손녀 미림여고 다니는데? 이럽니다. 그럴 이유가 있는데 관악을에 여고가 미림여고밖에 없어요. 네, 갈 수 있는 데가. 그리고 미림여고가 어쨌든 역사적으로 또 굉장히 수석도 배출했고 좀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수석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미림여고 다닌다. 물론 뺑뺑이로 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약간 뭐 본인들이 약간 자부심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미림여고를 나왔고 그래도 나도 미림여고에서 꿈을 키웠고 그래서 그 꿈을 키우는 지금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툭 던졌어요. 그냥 미림여고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어? 너무 좋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제 라이브를 키워서 많은 우리 시청자들도 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오늘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학교 앞에서 그렇게 할 생각을 했냐. 그래서 마중까지 나오셨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학교 앞에서 원래는 하려고 들어서 학교 안에. 근데 학교 안이 지금 공사를 하더라고요. 방학이라서. 그러니까 막 성면이 있고 막 이래서 약간 보기가 안 좋아서 그냥 교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삼각대를 켜고 했는데 그 봄심이 많은데 옆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횡단보도 불 켰을 때 삐삐삐삐 소리 나고 뭐 트럭 지나가는 소리에 막 자전거 내 앞에 지나고 뭐 하여튼 보면 뭐 난리긴 한데 나름 뭐 의미 있는 출마 선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많은 후배들도 뭐 좀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고 또 우리 선배님들 존경한 선배님들께서도 후배가 잘 성장했고 또 학교를 잊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뿌듯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아침에 출마 선언했는데 벌써 시청 숫자가 1,600명을 돌파하고 댓글이 93개 다음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뭐 언론 보도도 나왔던데요. 헤럴드 경제라든지 뭐 보도자료도 일부 뿌리신 보도자료도 일부 이제 기사도 나오고 이재명의 입 임세은 출사표 뭐 이렇게 나오고 좋다. 중앙 언론에서 지역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저번에 출판 기념회는 그 HCN 관악 방송 지역 케이블 방송 뉴스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뭐 관악 저널이나 관악 뉴스 이런 곳에서도 잘 나왔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잘 과정은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되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데 결과 하나씩 따박따박 잘 나와서 좀 매우 열심히 하고 좀 저희가 많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미림여고가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임세은 후보가 미림여고 또 명문여고거든요. 또 얼마 전까지 자사고. 자사고. 예. 야, 아니 목포 청년이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제가 얼마 전까지 불과 몇 년 전까지 관악구 권리당원이었습니다. 그 미림여고 앞에 살았습니다. 아니 왜 전적 본인 성함 나가셔야지. 그 미림여고는 여러분 그 유명한 은수미 전 성남시장님, 그다음에 배종옥 탤런트,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 변호사님. 이정희 대표는 아니라는 얘기도 아니, 좀 있습니다. 기가고 하더라고요. 예, 아주 훌륭한 그 여성 활동가 여성 정치를 많이 배출한 곳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자 7번 행정가님은 네, 네. 어떤 분이세요? 아. 저는 잘 알지만 또 똘똘이 스머프 야무진 보좌관 많이 하십시오. 예. 네. 지금부터 쭉 인간 최고 누군가 자 여러분 다시 못 볼 정말 훌륭한 청년 정치가입니다. 신 정치가입니다. 임세은 여성으로는 임세은 있다면 남성으로는 최고는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임세은 식당 TV, 안녕일 TV, 인사이트 TV, 뉴스백 TV 지금 4개 TV가 지금 생방송 쭉쭉쭉쭉 얼른 들어오세요. 지금 곧 있으면 명 연설이 쏟아집니다. 네. 자.
제가 진짜 사실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분 중에 거의 그 탑3 안으로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정말로. 그렇구나. 예, 예. 탑3가 누군가요? 뭐 그건 나중에 차차. 그 거기 안 속한 분들은 기분 나쁘시거든요. 아. 아니 오신 분들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탑5, 탑5. 김영문, 최일권, 다음 주에 한정우. 그다음에 오신 분들 계속 늘려. 탑5까지 늘리죠. 탑10까지 늘려. 네. 맞습니다. 아무튼 탑10이라도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 사실은 이렇게 소개시키니까 또 막상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목포 주민에게도 말씀하시고. 네. 목포 3대 천재? 아, 김대중을 이어받은? 그건 아닙니다. 당황스럽네요. 네. 아무튼 저는 목포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어디 가면은 저의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정치 신인이냐, 정치 그 전에 안 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2007년부터 정치판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실 인턴부터 시작해서 뭐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을 거쳐가면서 일을 배웠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이제 청와대에 가서 행정관으로 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 17년 정도 정치 경력이 쌓였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18년차 되겠네요. 18년차가 됐는데 그래도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늘 다니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목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변혁의 시기입니다. 변혁의 시기인데 우리가 목포를 한번 재발견을 해봅시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다른 시각으로 봐보자. 그래서 세대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배들하고 새로운 세대하고 늘 뭐 대척점에 세워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보면은 선배님들은 선배님들 나름대로의 다른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정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거고 우리는 또 다른 세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지역에 새로운 발전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설명들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해본 사람, 우리 임세은 소장님처럼, 저처럼 국정 운영에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야지 경제도 알고 행정도 알고 정치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실수가 없고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정치의 효능을 곧바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포 가면은 뭘 해보고 싶냐면요. 네, 네. 글로컬 도시 목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목포들은 다들 한 번씩은 목포 가봤죠. 여러 번 가봤죠. 맛의 도시, 뭐 또 주변에 관광지도 있고 네. 또 근대 문화 거리도 있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두 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고속도로, 국제공항, 무역항, 수출입 무역항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목포입니까? 목포겠죠? 예, 그렇죠. 아, 진짜 부산하고 목포 딱 두 군데 뿐이에요. 네. 이제 몰랐어. 인천 같은 경우도 국제공항도 있고 하지만 그렇죠. 저기가 없죠. 뭐 고속도로나 고속철도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곧 만들긴 할 건데 그런 인프라들이 있는 도시는 국제적인 도시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야, 우리가 맨날 목포역 보고 여기 KTX 종점이라고 생각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있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정치적인 리더들의 새로운 시각이다 이런 말씀들을 요즘 많이 드려요. 그렇게 해서 국제도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만 이제 그 국제도시 만들려고 보니까 이제 호텔도 없죠. 사람들이 오긴 하는데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 같은 게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수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엑스포를 유치해서 수조 원, 수십조의 또 경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목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오히려 인프라가 더 좋거든요. 단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요즘 민주당원들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네. 미국처럼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를 그 전년도에 다 정하거든요. 장소를. 그거를 각 도시마다 서로 유치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전국 각지에서 당원들이 모여서 그렇죠. 몇 박 며칠 동안 스피치를 듣고 거기 와서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고 또 밥을 사 먹고 숙박을 하고 그러면서 경제적 효과가 있는 큰 행사거든요. 너무 좋은 마치 전국체전 같은. 네, 네. 그래서 저는 언젠간 컨벤션 크게 빨리 유치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도 네. 목포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 우리가 맨날 정해졌잖아요. 지방부터 올라와서 네. 서울 전당대회는 저기 체육관 아니면은 킨텍스에서 한다. 그렇죠. 너무 뻔하고 재미없잖아요. 맞습니다. 오바마 같으신 분들 이런 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이 그런 전당대회에 모여서 당원들이 모였을 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스피치를 해서 또 차세대 리더로 눈에 띄고 자리매김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임세윤 소장님과 같은 임세윤 후보님과 같은 저와 같은 차세대의 정치인들한테도 기회도 열리고요. 많은 당원들, 전국의 당원들을 만날 기회도 열리고요. 행사가 행사다운 정치 행사다운 의미도 살릴 수 있고요. 예, 이 정도? 이야, 너무 꿈이 큰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충분히 그리고 실현해 네. 나갈 능력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잘 해나가실 것 같고, 근데 목포랑 무슨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고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는 네, 목포가 인연인 줄 몰랐어 그동안. 네, 목포의 눈물을 어렸을 때부터 잘 불. 저 임세훈 소장님은 관악구에 살았잖아요. 네, 맞아요. 40년을. 최고령님은 제가 알기로는 목포로 알고 있고, 저희가 목포랑 인연이 있는 거예요. 원래 목포를 사실 최근에 갈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손혜원 전호님이 낮은 치우기를 한 100억대 가까운 걸 목포에 기증했잖아요. 그때 임세훈 소장님은 제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럼 목포까지 갔어요. 뭐 손혜원님이 직접 설명해 네. 주신 거 그거 들으셨어요? 네네. 네. 아니, 저희 직접 초대받았고 얘기하셔가지고 끝나고 네. 식사도 밥도 사주시고요. 그래서 점심 저녁도 목포 저녁에 그 유명한 데 가고 중간에는 유달산 케이블카도 목포 지인들하고 갔어요. 케이블카 타셨어요. 탔죠. 목포 경기에 도움이 됐어요. 제가 돈 내고 가고.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좀 비싸긴 하다나. 거기 있잖아요. 손혜원 의원님 살린 구도심 거리. 네, 창성장. 그 창성장. 네. 창성장 여관 이런 데서도 1박 2일로 여러 사람들 숙박까지 했어요. 제가 그날 목포 경제 많이 살렸어요. 수심에 갔거든요. 바로 그런 인연이 있었어요. 이런, 네. 이런 관광을 좀 유치해내고 하려고 제가 네.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 그 낮은 치기 그거 그 프로그램에 저도 가서 조용히 손 의원님께 아무 말씀 안 드리고 가서 한 2시간 정도 들었어요. 너무 재밌던데. 그날 아니고 저는 최근에 가서 그때만 해도 행정관님이 윤건영 의원 보좌관으로 매날려가고 있을 때예요. 일하고 있을 때라서 그렇죠. 그때는 평일 낮에 못 왔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목포에서 자랐습니다. 뭐 산정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지만은 뭐 용해동 용당동 뭐 이런 데서 컸어요. 그래서 청호중학교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이제 경기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부모님 가족들 다 거기서 아직 살고 계시고 저도 매년 몇 번씩 내려가죠. 뭐 손님들하고 네. 같이 가기도 하고 여행 가고 집에 가고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너 어디 사람이야?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목포 사람. 당연히 목포 사람. 당연히 관악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포에 또 필요한 거, 목포의 역사 이런 것들은 늘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동네 일이니까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과 삶의 일부분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목포의 음식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로 맛의 도시이기도 하죠. 목포는 항구다라는 영화 보셨나요, 임세윤 선생님? 아니 못 봤습니다. 그 유명한 박철민 배우가 나와서 슉슉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이것은 주먹에서 나는 소리요. 아, 그거구나. 그 개그는 많이 나오잖아요. 슉슉 하면서. 옛날에. 지금은 최부. 아, 그래서 이거예요? 네,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서 박재훈 배우가 그래요. 슉슉 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근데 왜 이거 주먹인거예요? 왜냐면 이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제가 경로당이나 시장에 가보면은 상인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첫마디가 그거예요. 답답하다. 민주당 뭐하냐. 민주당 뭐하냐. 딱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좀 하시죠. 좀 제대로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라. 그렇죠. 너희들 뭐하냐. 아, 너희들 뭐하냐.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저 누구하고 싸우란 말이다. 이 말씀 하신 거죠. 어디 용산 어디다. 네, 여기 써 있잖아요. 경이라고 써 있잖아요. 경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님 얼마나 비판하시겠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확 바꿉시다. 아, 확 바꿉시다. 제가 사실은 또 덤벼, 이거네요. 지난 한 3년 동안 또 복싱을 배웠어요.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네, 복싱 다이어트. 네, 열심히 했는데 거의 이제 관장님이 너 대회도 좀 나가봐라 할 정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선거를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살이 그동안 밀린 살이 확 빠지네. 한 10kg 빠졌어요. 와, 진짜로요? 예.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안 빠지는 더 슬림해지셨어요. 그렇죠. 임세훈 소장님은 오늘 내 저기
살이 없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 나는 오히려 더 부었어요. 아, 그건 너무 힘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임선생님은 더 부었어. 이 선거 활동도 더 많아지고. 제 앞에서 보니까 이 선거라는 것 자체가 신인들이 너무 불리해요. 정말 이건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됩니다. 현역 맞습니다. 의원 그게 여야를 떠나가지고 현역 의원이랑 비슷한 홍보 기회는 줘야죠. 또 정견 발표 기회 전혀 그런 게 보장 안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맞습니다. 지금 제1군 행정감도 저희는 완전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김원희 의원님이라는 현역 의원님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아, 우리랑도 친하죠. 네, 다 친하죠. 네. 임세윤 소장님도 정태호 의원님 계신데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친해요, 더 훌륭한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선거 민주당도 발전하고 선거도 재밌어지고 유권자들이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런데 신인들은 완전히 뭐 현수막도 할 수 없지 의정보고도 할 수 없지 후원에도 할 수 없지 이제 예비후보 되면 이제 할 수 있지만 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임생선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본인이 부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맞습니다. 청량제가 되고 영양제가 됩니다. 우리 제1군 후보님 임세은 예비후보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속 좀 올려주시고요. 제가 소개도 하겠습니다. 두 분 이제 토크 준비하시면서 우리 안진걸TV에서 김문옥 선생님께서 목포에 변하는 제1군으로부터 야 행복을 준다님께서 글로컬 도시 목포 너무 좋다고. 아, 예. 이제 글로컬이 그거잖아요. 글로벌리제이션하고 로컬리즘을 그러니까 글로벌다기 로컬에서 예. 세계화된 도시인데 또 지역화된 도시 예.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박수도 파랑새님 행복을 준다님 아 행복을 준다님이 좋네요. 아주 목포 정신병 진짜 뽑을 사람 없네. 희망입니다. 아이고 저희는 네거티브를 안 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런 정서도 있으신 거죠. 임세은 식당 TV는 임세은 소장님이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 임세은 식당 소장님 읽어준 거 좋아하시니까. 아, 네, 뭐 블루드래곤님이 오늘 미림역 앞에서 임세은 식당 정식 오픈했다 이런 얘기도 오. 하셨고요. 그러네. 그리고 아까 최일곤 우리 후보님 칭찬하신 분도 있었는데 최일곤 TV 구독하고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네. 빨리 한번 나가서 최일곤 그렇죠. TV 한번 갔다가 한번 오십시오. 예, 최일곤 좋아요. TV 현재, 구독 한번 해주시고 오세요. 예, 최일곤 예. TV가 현재 제가 1460명인데 오늘 최소한 제가 1500명은 넘겨주십시오. 네. 1500명은 네. 넘기고 자, 부탁드립니다. 네. 2000명까지 만들어 드리자고요. 네. 임세은 소장님이 5만 명, 5만 400명. 아. 아니면 둘이 14만 9천 명. 아. 인사티드가 2만 6,600명인데 1500명 못 만들어주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제 동지를 위해서 조금 한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네. 또 우리 김봉재님이 최일곤 후보님, 이재명 대표님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님을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만들고 전남 목포 지역구 22대 국회의원 당선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안진걸TV에서 양혜숙님께 최일곤 후보 화이팅입니다. 에모 어머님께 최일곤은 목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무지님 좋다 젊은 피. 아. 장동욱 선생님 안진걸TV 안녕하세요. 내 고향 목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 더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민주당이 잘 되려면요. 젊은 정치가들이 혁신의 바람, 투쟁의 바람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예전에 DJ가 민주당이 너무 늙었다, 낡았다. 그래서 2000년대에 정말 젊은 피 수혈론에서 그때 정말 전설적인 그 지금 3선, 4선 하는 그렇죠, 그 투쟁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어쩐지 그분들도 요즘은 노세한 느낌이 솔직히 들잖아요. 지적도 많이 받고 우리 댓글에도 지금 윤건영 의원님도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린 절대 네거티브 안 하고 다 좋아하는 응원하는들이지만 586 지신 의원들이 제대로 안 싸운다. 제대로 대처를 못 한다. 민생이면 민생투쟁 이런 지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겸허하게 우리 윤건 의원님 보좌관이 김현 의원님 보좌관이지만 또 그런 지적도 있구나. 이렇게 그럼요. 젊은 신에 소개해드리고 네. 임세윤 소장님도 청와대 부대변인 출신이니까 문재인 때 왜 못했냐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또 잘한 건 또 잘했습니다.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요즘에 너무 속상하니까 막 문재인 정부를 막 너무 비난하는 분도 있던데 그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속상함을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야 역시 이런 자세들. 네. 네. 잘한 건 계승하는데 아쉬웠던 것은 극복하겠다는 자세. 그렇습니다. 더 잘하면 되겠죠. 이제 더 잘해야죠. 그러니까 뭐 이게 한 어떤 정부가 신이 내린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잘한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거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빨리 더 대처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이런 정치인들의 역할이고 또 숙명입니다. 예. 또 이렇게 저희 같은 우리 최일곤 국장님 같은 최일곤 보좌관님은 내려서 최일곤
후보님 같은 이렇게 능력 있고 또 이렇게 패기 있고 싸울 줄 아는 분이 가셔서 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잘 메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 듭니다. 네. 임센식당TV 실제로 전재현 선생님께서 민주당 다선의 연륜 경험과 초선의 열정 노력이 뭉쳐야 대한민국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대 이병기 요즘은 후보 공약보다 하도 윤석열 중간에 한동적이 나쁘니까 전투력을 먼저 보게 된다. 과연 잘 싸울까? 아 진짜 근데 저는 정말 물론 다 우리가 정책 능력도 필요하고 뭐 그런 거는 저는 거의 후보들이 기본을 다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 이번에 강상희 의원 전북 거기서 그렇게 끌려 나가는 거 와. 진짜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러셨군요. 스토리에서 진짜. 해명도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해명도. 뭐 악수해서 서로 안 놔줘가지고 처단했다. 아이고. 징징 났더만 서로. 아니. 지나갔어 이미. 아니 지금 강사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한 그 사람을 저렇게 끌려가면은 말이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그냥 뭐 일단 제안만 되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뭐 배우의 누군지 밝히지도 않지 않습니까? 누군지도 안 밝히고 변명문도 공개를 안 해. 변명문도. 네. 저 사건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대통령 뭐 대통령이 누군지 간에 아무튼 대통령을 위해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경호원들이 나서야죠.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아 저게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국회를 대하는 자세가 투영됐다고 봐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경호관들이 사실은 그 대통령 스타일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우리 임세윤 후보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전 정권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경호의 모토가 열린 경호였습니다. 낮은 경호. 낮은 경호, 열린 경호. 그렇기 때문에 경호관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본인들이 혹시 국민들, 대통령을 보러 오거나 이렇게 나오신 국민들을 저렇게 과하게 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맞아요. 엄청난 노력들을 했어요. 왜? 그거는 그 정부가 그 대통령이 국민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거기서 사고 터지면 경호관들이 문책받을 거기 때문에 네. 경호관들이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한테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 암묵적인 의식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폭력적인 태도. 그러니까 저렇게 태도. 나오는 겁니다. 네. 저는 저 사건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은 혹시 소장님 혹시 옛날 피스톨 박이라고. 예. 박정희 대통령 때. 예. 박정규 경호실장. 경호실장. 두 번째 경호실장이었는데요. 예. 옛날에 그것도 아마 전북지사였을 거예요. 전북지사가 참석하는 대통령 행사였죠.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행사였는데 담뱃불을 우리 당시 전북지사님이 붙여주셨는데 불이 크게 튄 거야. 어머.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이 깜짝 놀랬대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끝나고 지사를 따로 불러서 경호실장이 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유명한 사람이죠. 폈다고? 예. 예. 그래서 신병 경호가 아니고 이건 심기 경호까지 신병. 그런 식으로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난 그거 보면서 야, 경호 대통령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경호실에서 그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건 보면서 결국에는 국회를 이만큼 무시해 온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제2요구권 몇 번 행사고 지금 심지어는 이태원 특별까지 법까지 또 거부하려고 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이 정권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섯 번째 거부권 행사네요. 그다음에 네. 임생선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조작하더니 그래서 그러면 미국 국회 새끼들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한국 국회가 그거라고 한데 아니 와.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한국 국회 새끼들이니까 밟아버려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와. 대하는 태도랑 똑같다고 봅니다. 맞아요. 국민을 정말 그냥 야 개사가 하나 줄 테니까 너 사과 됐지? 라는 옛날 개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 태도입니다. 그 태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의혹 제기하는 것들, 이른바 대통령 일가 가족들, 뭐 양평권이라든가 디올백 받은 문제, 주가 조작에 대한 태도들을 보십시오. 국민을 조금이라도 무서워하면요,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전 소위 문개기라고 얘기하는데, 문개고, 야, 니들 조용할 때까지 내가 일단 가만히 있어 볼게. 이런 태도 안 취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사죄하고 봅니다. 일단 무리있게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먼저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느 댓글을 보니까 네. 누가 우스갯소리로 아주 풍자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강성희 의원님이 잘못하셨네. 네.
디올백을 들고 가서 대화하자고 말을 하셨어야 했는데 디올백 맨날 드리면서 그렇죠. 그걸 받으시면 대화를 네. 해주셨을 텐데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네. 영부인한테 무슨 대화를 하려면은 백을 드려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 풍자를 보면서 제가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제 샤넬 향수에서 디올백이었으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는 뭐 구찌 뭐 아니요 디올이 더 비싸요. 아 디올 아 제가 잘 실수했어요. 우리는 아, 잘 디올 최고인가요? 네, 구찌는요? 구찌랑 디올 비슷한데 그래도 디올이 더 고가가 에르메스인지 헤르메스인가도 있잖아요. 더 위. 그러니까 헤르메스 뭐 이런 저기 그 위에 백이나. 이제 샤넬 백이 있고 아. 뭐 저도 제가 안 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 위에 또 에르메스가 있고 강승현님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있는 그 단계들 있더라고요. 예. 이게 얼마나 씁쓸한 풍자입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참. 너무 슬프네요. 근데 또 거짓말했어요. 방금 전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님 저희가 석방촉구 집회에서 임생소 이야기했는데 바이든 난리면으로 조작을 했잖아요. 미국계에는 한국 국기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열중쇼도 쩝쩝쩝으로 하고 했는데 이번에 거짓말이 악수를 했는데 안 풀어줘서 조치했다는데 영상 보니까 바로 놓던데요? 영상 집무실 뿌린 영상도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여기 봐도 악수를 바로 놨는데요?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위협을 안 했는데요? 오히려 김용현이로 보이는 경호처장 보면 뒤에서 오늘 이거 때리는 게 나와요. 근데 아. 그 사람이 경호처장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폭행으로 이거 고발해야 네. 되는 건입니다. 경호처장. 네. 와. 경호처장님이 용산 1년 선배인가 기죠. 용산으로 옮기는데 적극 추진하셨던 그렇죠. 그분 아닙니까? 적극 추진했고 천공 김건희랑 특수관계로 맞습니다. 예, 의혹을 받고 있고 예. 그걸 폭로한 부승찬 김종 내 전우만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히고 있죠. 예. 예, 그리고 부승찬 후보님도 여기 오셨었습니다. 아, 아 인기 좋아요. 최일권 예. 부승찬 임세현 인기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임세현 식당 TV에서도 계속 응원이 올라와요. 그리고 인사이트 TV에서는 김강우님께서 총선으로 싹 다 바꿔입니다. 윤석열 한정권 싹 다 몰아냅시다. 대봉사님께 최일권 의원님 어우 최근 의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 의원님. 최근 의원님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강우님께서 계속 임세현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님께서 호남민주당 혁신해야. 맞습니다. 진짜 호남민주당. 호남민주당 제가 진짜 이 말씀을 드리고 할 말 많죠. 할 말 많죠. 네. 오자마자 막 저한테 네. 막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가 이야기하십시오. 네. 저희는 다 해도 됩니다. 이게 네. 호남이 우리 이제 늘 민주당에 아쉬울 때면은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다 뭐 이런 늘 말씀하시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는 저는 이제 목포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출한 몇 안 되는 도시다 뭐 이런 자부심도 있고요. 사실 올해는 또 김대중 대통령님 탄신 100주년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 100년 동안 대통령님 이후에 또 많은 좋은 정치인들이 배출됐었어야 됐는데 정체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호남 정치를 일컬어서 요즘 어디 가서 스피치하거나 대화 나눌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집안에 윤모씨라는 도둑이 들었는데 집안 안방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싸우질 않습니다. 아랫목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호남 얼마나 따뜻합니까? 아. 민주당 텃밭이라고 공천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호남이 점점 허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은 저는 다시 또 온실에도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안철수 바이러스가 호남에서 퍼진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국민의당 바이러스. 완전 사기당했죠 그때. 야, 다 넘어갔습니다. 에이. 그래가지고 그 바이러스에 견디질 못해요. 목포에 있는 민주당 품종들이 견디질 못하고 다 넘어갔습니다. 다 선거에서 지고 그때 국민의당이 호남을 다 에이. 휩쓸었지 않습니까? 진짜 슬픈 일이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정권을 창출해내고 하면서 호남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부분이시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허약해요. 이러다가는 또 언젠가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은 견뎌내지 못한다. 이럴 때는 이제는 품종을 바꿔 심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약을 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네. 이제는 품종을 개량하고 바꿔 심어서 새로운 품종들을 이제 길러냅시다. 그래서 이 새로운 품종들이 서울 가서 또 호남을 대표하고 네. 또 국민들을 위해서 떳떳하게 당차게 또 윤정부를 향해서 당차게 싸워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어머니들이 너무 뭔 말이 너무 쉽게 이해를 하죠. 야. 바뀔 때가 됐어요. 우리 임세현 소장님 80년대 네. 저 79년생이고 그러면 7, 8, 9세대인데요. 야 좋네요. 너무 제가 좋네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네.
요즘 다시 복귀해서 전성기를 다시 누리는 우리 이효리 선생님이 네. 저랑 동갑이에요. 이효리 씨는 한번 은퇴를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인생의 두 번째, 두 바퀴를 돌리는 두 번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정치 분야만 아직도 7, 8, 9세대가 제대로 서질 못하고 있다. 왜? 와. 기존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경제 분야만 해도 보세요. 그 LG 구광모 회장님이 저보다 딱 한 살 많습니다. 30대 아닌가요? 70대. 아, 40대. 40대 초반.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바뀔 때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야, 야, 두 분, 야, 그러니까 신이 날. 우리 텅디, 우리 유튜브계의 돌풀 불러일으키고 있는 텅디 PD님도 예, 예. 저분도 30대 초반이에요. 아. 네. 30대죠. 저도 영원한 40대고 여러분과 함께 아, 예. 예. 영원한 40대. 앞에 영원한 5인 40대.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앞에가 5인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전혀 아니고요. 아, 예. 소장님 49세로 알고 있습니다. 49세. 근데 진짜 석신한 말 잘해 주셨어요. 민주당이 호남에 석신하지 않잖아요. 호남에 적을 두고 있는 정말 DJ와 노무현을 만들 돌풍을 불러일으킨 곳이 호남인데 근데 DJ 노무현이랑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겠어요, 요새는. 맞습니다. 근데 말로는 DJ 노무현 이야기인데 싸우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혁신도 안 해. 그러면 그건 완전히 배신이죠. 그리고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그런 황당한 사건까지 일으켜. 그럼 얼마나 우리 호남 국민들이 속상하고 열받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그 관심과 응원이 확 늘어난 거죠. 지금 윤석열은 이제 뭐든지 마음에 안 들면 치우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나경원도 치우고 뭐 안철수도 치우고 유승민도 치우고 지금 김기현도 치우고 김기현을 치우고 자기 아바타 이제 안 치지 않습니까? 네. 급사를 안 치죠. 급사. 그, 급사님께서 지금 또 바로 거기 7, 8, 9 세대론 들고 나와서 윤석열 심판론을 딱 가리려고 하는데 그 집중되는 그 7, 8, 9 세대 교체론을 어디다가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자기들 텃밭 안전한 곳인 영남에 새롭게 심을 거예요. 네. 저쪽에서 그런 개혁 동풍을 일으키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이번에 교체해내지 못한다, 바꿔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또 보수 언론들과 정권이 또 합심해가지고 엄청 크게 만들 겁니다. 민주당이 쇄신을 못하네 어쩌네 하면서 그러면 정권 심판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밀리기 그렇죠. 전에 네. 자연스러운 교체를 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서울이든 호남이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체해가는 물은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물은 야. 흘러가는 겁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삼겹살 불판 위에 고기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민주당도 불판을 갈아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체질이 정말 제가 직격을 하십니다. 두 분 말하니까 낡고 노쇠한 586 선배님들. 이제는 오늘 김민기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하니까 감동이잖아요. 삼성까지 있는데. 전 놀랐어요. 그리고 국토교통위원장으로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정말 잘했거든요. 원희룡 제압해가지고. 근데 그분마저도 뭐라고 했냐면 검찰 독재권 끝장내야 되는데 나보다 더 잘 싸울 사람들,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겠다. 야,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멋있네요. 모처럼. 맞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재명 대표 측근 중에도 586 다선 의원들 중에도 또는 초선인데 본인 에너지가 소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윤석열 김한동으로 솔직히 잘 살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여기 엄청난 후배들이 그리고 좋은 정치가들이 많잖아요. 민주당 안팎에. 이게 민주당이 네.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게 그런 이제 결단을 내려주시는 선배님들이 요즘은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옛날. 김민기 위원장님이 지금 생각지도 않았는데 결단을 내렸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슴 뜨끔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그분들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동훈이 막 떠들썩하게 인류화라고 한동훈 이어서 떠들썩하게 사실 사기지만 저쪽만 혁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민주당은 전혀 혁신이 안 되고 있다. 그 와중에 대표님 피습까지 암살까지 당해가지고 또 시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위험해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너무 방금 목포 MBC 뉴스를 보았거든요. 네. 출마 선언. 네. 오, 너무 멋있네요. 저는 목포 정치. 임세준이랑 봐보세요. 목포 정치 걷지 말고 뛰자. 관할 종달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못 뛰고 그냥 슬슬 팔자걸음을 걸으신 분들은 그냥 그 슬슬 걸어서 집으로 가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임세준에서 네. 관악 정치 혼자만 조용히 저항하지 말고 임세현처럼 제대로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좀 구호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래서 관할 정달새거든요. 정달새처럼 열심히 윤석열 김관동에 맞서서 지적이고 싸우고
또 서민들 대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정님?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말 그 저는 희대의 명언이 지난 대통령실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아마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안철수 그 당시 후보회를 겨냥해서 입 다물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 정치권에서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정치든 동네든. 조용하고 네. 얌전한 분들 많아요. 그게 우리의 지금 병폐 아니겠습니까? 네. 뭐라도 아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벽이라도 보고 욕이라도 하라고. 담벼락이 되고 욕이라도 하라고. 나쁜 신문 끊고. 뭐라도 하라는 네. 거 아닙니까? 댓글이라도 달아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임세은 소장님 오늘 이제 출사표 기자회견은 이재명 입 인세은 관할 출사표. 네, 아 뒤에 구가 멋있네요. 변화가 아닌 교체. 변화 정도는 안 된다니까 그런 거잖아요. 살짝 변하는 척. 변화는 신용으로는 안 된다. 아예 인물 교체,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 네. 두 분이 거기에 선봉에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임세은. 제일 번 임세은 제일 번 화이팅 임세은 화이팅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계속 또 진행을 하시면 임세은 소장님은 이제 요즘에 방송은 어떻게 하나씩 좀 들어나오시나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워낙 방송에서 여기저기 나오시라고 하니까 스픽스 뭐 소리의 소리 오마이 TV 그동안 아주 많이 나가셨잖아요. 아니 그동안 너무 많이 나가서서 사실 뭐 제가 혜택 받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너무 그거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동네에 계신 분들이 뭐 저는 많이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은근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동네를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사방팔방 아무리 다녀도 네, 못 보는 분들은 계속 못 봐요. 근데 보는 분들도 계속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못 보는 분들도 더 없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다니고 아마 우리 최일곤 후보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신인 후보들은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다니는 거 말고는 없어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몸으로 뛰고. 근데 그 시간마저 이게 이동 거리가 사실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가능하면 부분, 걸어야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 뵙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신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선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일곤 행정관님은 주로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그것도 좀 더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임세훈 소장님 이제 부대변인이라고 많이 알고 예전에 IBK 최연소 사회이사 IBK 최연 사회이사도 하시고 증권가에 있었고 저번에 이광수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경제평론가님 박시동 평론가님 이광수 평론가님 임세훈 소장님 저 이렇게 신년 방송 있는데 와 10만 명 넘게 봤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확실히 세 분이 주목을 받더라고 근데 이제 최고 행정관님도 사실 또래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실력도 대단한데. 청와대에서 어떤 일 했는지는 안 알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이야기. 5년 내내 있었죠. 제가 3년 정도 있었는데. 3년. 예. 와. 제가 밖에다 얘기하고 다닐 일들은 아니었어가지고요. 당시에 이제 뭐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 관련 일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특히 제가 또 국정상황실이 모든 분야에 다 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맞습니다. 작성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보가 많아요. 근데 특히 이제 국민들 안전 관련, 뭐 치안 관련, 네. 심지어는 뭐 외교 관련,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일을 다 했죠. 특히 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신경 써서 볼 수밖에 없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좌관 생활하면서 아스팔트 보좌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맨날 집회 나가서 싸우고 막 이럴 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 정부에서라도 뭐라도 좀 해보자라는 게 저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이태원 참사 발생한 거 보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또 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집권하면 사람이 죽냐? 너희들이 내가 일 안 해봤냐?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주말에 이것만 신경 썼으면은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났을 것 같은 게 하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 아 진짜 현상 유지만 됐었어도 이런 일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정 상황이 있었으니까 더 열받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금요일 날 오후에 주말에 무슨 행사가 있지?
경찰청에서 다 올라옵니다. 소방청에서도 네. 올라오고요. 그거 보고 여기는 사람 많이 모일 것 같은데요. 행사 관리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회의 때 금요일 저녁 회의 네. 때 말 한마디만 하면요.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공무원들 되게 똑똑합니다. 아 이거 관리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몇 명이라도 배치를 합니다. 네. 그걸 안 해가지고 이 큰일을 발생시키는 저는 근데 또 무능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리 지키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무능한 줄 몰라요. 근데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민, 윤희근, 오세훈, 김강호 그 사람들이 실제 책임자들이잖아요. 책임자들. 예. 다 용산에 떠넘기고 있잖아요. 근데 용산 집무실이 아니라 용산의 그 하급자들 경찰 일부하고 소방관 일부하고 구청 일부에 실제로는 이래보시면 알지만 국정사안실과 서울시 컨트롤타워 서울경찰청이 제일 중요하다고 다 이야기하거든요. 말 한마디에서 네. 통하는 권한은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 네. 아니 대통령님 보기 싫은 전단지 치우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얘기 지시한다고 듣는 공무원이 있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쪽으로 다 가 있었죠. 그런 분위기라는 네. 거 아닙니까? 네. 이 정권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죠. 진짜로 너무 분노스러워. 윤석열이 정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정말 벌떡 일어나지는데 도대체 집권을 한 목적이 뭡니까? 저는 요새 그 의문을 계속 제기해요. 그러니까 왜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권력이라는 건 저는 권력이란 말도 하기 싫어. 이 권한이라는 갖는다는 것은 본인이 어떻게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이나 맞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잘 살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의 생명을 잘 지키고 그러라고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단 하나도 한 거 있어요? 단 하나라도? 지금 맞습니다. 이 정권이? 한 거 있지. 본인들 가족들 편안한 거. 그거 말고는. 고속도로 뚫어주고 명품백 낼름낼름 받고 네. 주가 폭락시키고. 아니, 도대체 왜 집권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 경로당 다니면서 꼭 네. 어머님들한테 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투표는 선거는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 국회 출마 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 꿈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투표나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투표하신 겁니다. 왜 너무 멋있다, 정말. 그 사람 명언이다, 그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일할 목적이 없고 그냥 권력을 잡는 데만 그게 자기 꿈이라면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술 먹고 일을 안 할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윤석열 권력을 질문이잖아요. 잡는 게 꿈인 사람들인 거예요. 철학이 없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 아니 예산 어디부터 투입해야 될지 빨리 연구하고 해서 나눠줄 걸 준비하고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전혀 없잖아요. 네. 네. 그냥 자기랑 친한 재벌들 세금 깎아주고 뭐 곳간이 어떻게 비던 간에 지금 국민들 몰래 한국은행에서 160조 가까이 빌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네. 급전 땡겨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근데 우리 최근행님 말씀 드리니까 국민안전 담당관 정재혁 행정관도 예. 출신인데 여기 정재혁 선배 이전에 예. 저랑 같이 많은 예. 일을 했고 예. 아주 많이들 보셨어요. 김용문 총무 청와대 사회통합 비서관님, 정재혁 국민안전 담당관님, 그 다음에 우리 최근행정관님, 예. 다음 주에 한정우 비서관. 그러니까 진짜 우리 청와대에서 소리 소문 없이 일 열심히 했던 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아무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벌써 50분 지났는데. 아유. 최권 TV. 여러분, 최권 TV 벌써 아까 1460명에서 148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여러분 20명 더 힘내세요. 1500명 빨리 네. 돌파시켜 주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사이트 TV 26,700명. 아, 인사이트 TV도 그 사이에 이제 100여 명 올라왔어요. 최근에.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데 나중에 누적되면 그 구독하러 많이 가실 거예요. 아, 예. 아 역시 임생소장님 인기가 대단합니다. 현재 동접이 11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도 대형 유튜브도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같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작은 유튜브들은 많이 안 오실 수가 있어요. 쟤는 또 아마추어인데 임선사장님 인기가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이거보다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 가끔은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보시는 분들이 제가 그 우리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에 점심 먹방 하잖아요. 우리 동네 맛집. 아니 그걸 왜 그 시간에 400분이 막 보고 계실까? 이게 아니 심지어 저는 네. 이거 음식을 되게 막 잘 먹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근데 먹방 볼 때 그분들 보면 와 되게 잘 먹네요. 신기해가지고 보게 되는데 저는 또 맛있는 걸 되게 맛없게 먹는 기술이 있어요. 그걸 왜 보고 아니, 왜 보시지? 실제 봐봐. 인세윤 출판기념회 19,000 미림요구합 즉석떡볶이가 합쳐서
2,000명. 그 다음에 미성동 백반 맛집 점심 번개 3,200명. 고식 칼국수 점심 라이브 4,400명. 맛집 속에 1979 동태명탕 5,900명. 관악을 오늘 출마선은 2,000명 돌파. 네. 와,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홍보 드리는 게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관악을에서 이렇게 작은 식당이나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첼곤 TV도 첼곤 예비부님도 이제 라이브 지역에서 해가지고 목포 워낙 맛집도 맞습니다. 좋고 맛있는 음식 대단하잖아요. 또 뭐 그 옛날 구시가지도 굉장히 활성 그런 것도 이렇게 짧게 한 20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좋을 것 같아요. 임생상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작업자 입장에서 좋죠. 손님으로 와서 좀 팔아주죠. 홍보까지 해주니 얼마 고맙겠어요. 정치가 늘 그 스트레스만 줬는데 실제로 힘을 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두 분이 꿈꾸는 정치는 정말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정치가의 꿈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꿈을 실현하는 정치다. 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임소장님, 임후보님 네, 네. 그래서 이 맛집 투어 하는 김에 우리 공통 공약으로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영업자들 요즘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때 받은 대출금 갚은 만기가 만기 다가오고 있죠. 근데 제가 아니, 이자 감면이 원하시는가요? 물어보면 아니, 그것도 아니다. 지금 목돈 나가야 되는데 이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게 더 취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공통 공약.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약속하겠습니다. 같이 공통 공약. 공통 공약. 네. 네. 공통 공약 1호는 항상 윤석열 탄핵이나 퇴진.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는 이제 민생 공약에서 진짜 장업자분들이 지금 올리 엄청난 올리금에 지금 시달리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일단 만기 연장해 주고 이자율 깎아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올리금에서 일부는 좀 탄감도 해주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부터 지금 경기 악화까지 지금 몇 년 동안 5년을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180만 명의 자영업자가 세 군데 이상의 금융기관 돈을 빌렸는데 그 규모가 몇 억이 넘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빚을 그냥 몇 억을 지고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장해 주는 것은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출마 선언문 중에 그 말도 있었어요. 그 빚을 권하고 있는 지금 사회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빚을 또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빚을 위해서 또다시 빚을 얻는 이 굴레 같은 뭐 너무 악독한 이런 굴레의 사슬을 좀 끊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야 네. 너무 멋있다. 두 분 갈수록 발전하신 것 같은데요. 아, 경제 전문가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또 열받았는데 이광수 복덕방 대표가 또 임센소장님 광팬인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분 재밌게. 주가 폭락, 환율 급등, 살기 어려우시죠. 투자 전에 투표부터 잘합시다. 투자 전에 투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 전에 투표부터 잘해야 된다. 네. 그래야 투자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야 경제가 발전한다. 너무 멋있죠. 아. 그런 슬로건들을 많이 만드시면 좋겠어요. 두 분이. 네. 하나 배워갑니다. 아, 예. 첼곤TV는 그 사이에 1490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1500명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주십시오. 하고요. 저희가 저도 저기 우리 첼곤 후보님이 쓴 그 정치가의 꿈이 아니라 국민의 꿈을 실현시켜준 거다. 저도 돈에 써먹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말 들으니까 DJ가 했던 목포 출신의 최고의 정치가 20세기 최고의 정치를 꼽히는 세계적으로도 DJ가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임생소장이 좋아하는 당직과 특권 없는 세상. 하,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인지 또 한 시간 냈는데 최고 행정관님은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 정말 어떤 정치인 어떤 정책 이런 게 매진할 생각에 워낙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특히 보좌관 하면서도 정책을 많이 다뤘잖아요. 네, 일 빡세게 하는 의원들하고 말했었네. 윤건영, 박주민, 김현. 지금도 박주민은 보면 진짜 열심히 뛰거든요. 네. 막 다들 아시다시피 그 형 살이 안 찌잖아요. 아, 너무 고민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니까 살이 안 찌죠. 네. 윤건영 의원도 살이 안 찌시고 그렇죠. 다들 진짜 실력도 있으시고 좋으신 분들인데 살찌는 나는 뭘까? 스트레스 살이에요. 스트레스. 저분은 스트레스 살이에요. 네. 왜냐하면 예비후보 등록도 어떻게 막 어떻게 막 지연되고 신인으로 막 시달리고 아직도 지역구에서 같은 민주당인데 음해하는 사람들 있다 그러지 마시죠. 같은 민주당이잖아요. 서로 응원해줘갖고 선의 경쟁해서 이기면 되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고 네. 어떤 정치가 어떤 정책
저는 네. 사실은 제가 출마하는 지역구가 목포시가 지방입니다. 네.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심각하죠. 정치인들이 비겁하게 인구 늘리겠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미 수축사회, 축소사회로 가고 있는데 인구는 전체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제대로 된 인구정책이 작동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 그 견디는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저는 그거를 기본소득, 기본사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목포 출신의 청년들이 서울 와서 너무 고생해요. 대부분 네. 뭐 때문에? 주거하고 일자리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일자리가 꼭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집에서 근무하면 됩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목포에서 살면은 저비용 도시 목포에서 살면은 돈이 안 된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먼저 지방에서부터 시범 실시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방 소멸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포를 천만, 이천만 넘어가는 관광도시, 글로컬 도시로 만들어서 네. 전국 최초로 저는 그걸 해보고 싶어요. 관광 배당. 우리 시민 모두의 자원인 네. 관광 상품으로 네.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걸 또 시민들한테 배당하는 거예요. 네. 그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그렇게 해서 지방에서도 잘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첫 번째는 잘 싸워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꼭 목포에서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나마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법들을 좀 바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소멸 대응기금 1년에 660조 중에 딱 1조 원 쓰고 있습니다. 10년간 10조 쓴다 그러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첫 번째 문제가 인구소멸인데 지금 100명 중에 4명만 증손자를 보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럼 100년 후에는 멸종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네, 그러니까 이게 세대로 갈수록 0.6명이니까 지금 연말 출생률이 맞습니다. 그러면 두 명의 엄마 아빠가 또는 두 명의 남녀가 한 명도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0.5명으로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0.5명이 또 이걸 누가 계산했는데 30년 후면 그냥 대한민국 완전 확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일합니까? 1년에 지방자치자 단체에다가 1조 원씩만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다 나누어서 다 합쳐보니까 네. 1조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국가의 첫 번째 대응 문제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는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와, 좋다. 지방소멸, 인구소멸에 대응해서 기본사회, 기본소득을 갖추고 특히 관광배당이라는 그러니까 신안군이 그걸 하잖아요. 햇빛발전 배당, 아니 풍력발전 배당을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한테 전기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 대결하면서 신안군민들이 지금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뭐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몇 가지 논란이 네. 있긴 한데 그렇죠. 논쟁은 있지만 햇빛연금도 뭐 그런 취지로 시작이 네. 된 거죠. 예, 좋습니다. 임센 소장님 어디 미용실도 갔다 왔다고. 아, 지역에서 이제 여기저기 와달라고 하시니까 김미연 미용실이 지역에서 유명한 거죠? 그분이 제 또 열렬한 팬이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근데 지난번에 맛집 그 동태탕 라방 하고 있었는데 그 곳이 그 미용실과 거리가 이렇게 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한번 뭐 와주세요 뭐 이렇게 했나 봐요. 네. 그래서 간 김에 걸어서 한번 어차피 선거 운동도 할 겸 걸어서 가볼까 했는데 그때 눈이 왔는데 눈이 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갈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어제 출근 인사하고 나오는 길에 우리 같이 도와주신 분들이랑 우리 이렇게 남곡 쪽 가면서 그 좀 장도 봐야 될 게 좀 있었습니다. 뭐 커피도 좀 사고 이러려고. 그래서 장도 좀 보면서 우리 그 미용실 한번 가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뒤에 느닷없이 찾아갔어요. 그냥 아침에. 그랬더니 손님 한 분이 염색하고 계시고 제가 들어오니까 까마득 놀라시는 거예요. 갑자기. 팬이신가 보다 진짜. 네. 그래서 뭐 엄청 막 너 고생 많다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뭐 자기가 엄청 홍보한다 막 얘기 많이 해주시고 심지어 거기 머리 염색하고 계신 할머니도 저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엄청 얘기 많이 해요. 막 이렇게 두 분이 얘기해서 제가 또 힘을 많이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같이 사진도 찍고 네, 그러고 왔죠. 야, 아무튼 목포에서는 최일곤이 관악을에서는 임세은이 큰 화제가 되는 것 같고 할 일이 되는 것 같네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벌써 민주당에 대한 엄청난 혁신과 활력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패기 넘치는 뜻 있는 신인 정치가들이 네. 지역에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그 자체가 이미 민주당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안익을TV의 최올곤님이 들어오셨는데 아, 임세윤 후보 멋지십니다 근데 최일곤 화이팅이라고 했거든요. 누구 진짜 친동생이에요? 예, 저는 제가 쌍둥이에요. 어, 아, 아 임 소장님 잊어버리셨구나. 제가 오래전에 설명해 준 아, 네. 일곤이 월곤이. 어. 그래서 제가 일월. 어, 재밌다. 일월. 해와 어. 달. 그래서 와. 둘이 해와 달 해일자 달월자 합치면 밝을 명자잖아요. 네. 둘이 힘 합쳐서 밝은 세상 만들어 봐라. 부모님이 할아버지 뜻이셨답니다. 와, 제가 용당 것들아. 어렸을 때 용당동에서 어머니가 하시던 옷가게 이름이 그래서 일월 양행이었습니다. 와, 정말 또 어머님 옷가게 하면서 힘들게 아이들 기르셨는데 네. 그러면 쌍둥이집 옷가게 이렇게 날려졌겠네요. 네, 아들 둘인가요? 위에 누나도 있고요. 네. 아, 그렇죠. 다복하시군요. 네. 근데 재밌다. 일본이 저랑 되게 그 공통점이 또 많으신데 저희 어머니는 이불가게 수혜점 하셨거든요. 아, 이불가게. 어릴 때 예, 예, 관악구에서. 아버님은 경상도, 어머님은 전라도. 네, 어머니 한평. 아, 동서하. 옆 동네네요. 예, 근데 한평. 이제 이게 되게 슬픈 게 어머니가 어릴 때 이제 한평 사셨다가 예. 좀 어릴 때 부산으로도 이사를 가셨어요. 예. 한평의 기억은 많지는 않으신데, 예. 근데 이제 경상도 집을 시집 가다 보니까 고향이 한평인 걸 숨겨싣고 사셨대요, 몇십 년. 아이고 그런 거 많죠. 예, 그리고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그 위험한 상견례에서 네. 부산 쪽에 사는 그 저기 이제 장모님 되실 김수미 여사가. 경상도 사투리만 쓰다가 나중에 사이가 전라도 출신이라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쵸? 마지막에 이 시부르는구나 전라도 뭐지 시부르는구나 이게 그 과거에 정말 그 지역 감정을 만들어 놓은 예. 맞습니다 정말 악독한 거죠. 박정희가 만들고 전두환 노태우가 악화시켰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정치가 네. 만들어놓은 맞아요. 갈라치기 아닙니까?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어디 출신이고 어디 출신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그 미국 50주에 한 주보다 작아요. 그런데 네. 이 작은 나라에서 뭐 어디 출신 뭐 강원도니 경상도니 충청도니 뭐 나누고 왜 나눕니까? 그냥 대한민국이죠. 그럼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지아주라서 넌 뭐 그렇고 너는 아틀랜틱 주라서 뭐라 그러고 너는 워싱턴주라서 뭐 그런 얘기 합니까? 거기도 안 하잖아요. 주마다 특성은 있어요. 미국도 네. 보면요. 옛날 유나이티드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특정적 특히 호남을 차별하고 막 음해하고 왜곡하고 이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없죠. 네, 미국의 경우에는 아주 후진적인 행태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새로운 세대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또 옅어지고 있어서 네. 다행이라고 봅니다. 아, 맞습니다. 요즘 10대 20대 30대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81년생인데 저도 이제 저희가 관악이 또 약간 호남 정치랑 특징이 약간 비슷해요. 네. 그 약간 서울에 어디 보면 호남의 느낌이 호남 좀 가장 호남 분들이 관악하고 구로가 많죠, 제일 많이 계시고 많이 계시죠. 예, 많죠. 그럼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명함도 드리고 가서 이야기도 하다 보면 어르신 분들이 그래서 보통은 다 다른 후보한테는 아 거기 누구 어디 출신이래 어디 출신이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도 물어요 고향이 어디냐고 서울이요 이러면은 아 그래 요즘 친구들은 하긴 그런 거 없지 이러고 바로 그냥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세대가 되면서 점점 이런 지역 갈등은 좀 수그러들 것 같다라는 예, 아니, 그런 느낌을 없어졌어요.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네. 아니 남북 분단도 서럽고 피곤한 힘든데 이 좁은 땅에서 예, 좁은 그러니까. 땅에서 뭘 자꾸 가릅니까? 뭔 사기꾼이 전라도에 많대. 그 과학적 통계적으로 하나도 안 맞잖아요. 범죄자 수는요 인구수하고 비슷해요 인구 비율하고 맞습니다. 그 다 확인돼 그 그만 좀 하세요 좀 편견은 자 그래서 제 고향은 한반도입니다. 아... 저는 절대 제 고향을 밝히지 않아요. 제 고향 한반도. 네, 제 고향 한반도. 내 고향 한반도. 임생 소장님의 고향은 사우스 코리아. 칠군의 목포 명단이고요. 아무튼 제발 지역으로 사람 평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아마 우리 안녕 TV 임생 땡 TV 인사 TV는 너무 잘하실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일곤이가 형인가요? 일 올리니까? 해가 형이죠. 일곤이. 그러니까 형. 형님, 예. 그 다음에 올곤님이 동생. 동생. 아 재밌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아 여러분 생각해 최일곤 후보님 우리가 예전에 정재 아니 그 김영문 비서관 때 전화 연결했는데 너무 아, 전화 갑자기 왔어. 센스 있게 잘 받아주셔갖고 네. 다들 좋아했어요. 아 아니, 저는 그 홍보를 또 그걸 따서 제가 했잖아요. 진짜? 네. 조회수가 수천 건이 나와서 야, 안진걸 TV 임세윤 아~ 식당 이거 내가 직접 출연한 것도 아니고 목소리 출연했는데 몇천 건이 터지니까 아~ 그랬구나. 더 내려보세요. 아~ 오늘은 더 터트려 주십시오. 아니 TV. 제가 진짜 이거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야 쇼츠를 올렸는데 아니 성대모사 잘하는 거 있어 성대모사?
그런 건 못 하는데. 그런 걸 마련해 있어요. 아, 근데 또 했어야 됐는데. 제 눈을 또 그동안 멈췄던 약간 김건희 소환하려고 했는데. 네. 아니 우리 최일곤 TV 예, 우리 그 김용문 임세현 안 찍는 걸 올라가 있는 거 저 임세식당 TV도 쇼츠로 올려 주십시오. 네. 예, 서로 품앗이. 아니, 아니 또 올려야지. 우리 캠프 젊은 청년들이 우리 캠프에만 청년이 있거든요. 네. 청년들이 안진걸 소장님 또 인생 후보님 아는 걸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아, 형 전화 돼요? 내가 진짜 전화해서 지금 물어본다. 전화했는데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제는 또 제가 좋아하는 목포 형님이랑 계시더라고. 그저께 그러면서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후보님 잘 좀 부탁한다이. 알겠습니다. 전 지금 계속 욕심이 우리 후보님 좀 쇼츠 하나 팡 터질 거 하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가 돼 있을까? 아니 재밌는 약간 펀치 이런 거만 해봐요 그냥. 그래 저기 제일본 이게 경이라서 경이라서 펀치 좀 하시죠. 뭐 이렇게 옆에서 그럼 김건희 여사가 좀 말리 쉬워요. 아니 네. 우리 남편 그만 죽여 막.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네. 어떤 청년들이 또 와서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 와서 네. 방송 중에 녹화 중에 또 펀치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네.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박싱도 그때 배웠잖아요. 근데 야 옛날에 윤석열이 뭐 할 때 하던 펀치는 그거 사입이다. 사람이 펀치를 뻗을 때 오른손 뻗을 때 왼손이 어디 있는지를 봐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들은 오른손을 뻗칠 때 소장님 이렇게 뻗을 때 이게 스트레이트가 나가잖아요. 네. 스트레이트가 나갈 때 왼손이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얼굴을 얼굴 안 맞으려고? 아 예. 본능적으로 그런 거 아니면 훈련을 해요. 아 훈련을 하죠. 그렇죠. 훈련이 안 되면 그냥 왼손이 막 이렇게 가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왼손 내리고 있다가는 바로 카운터 펀치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옛날 윤석열 후보 뭐 맨날 어퍼컷 하는데 보면 그 어퍼컷도 아니고 되게 무슨 약간 그 몸부림 치는 것 같지 않아요? 막 몸부림? 막 이렇게. 예. 다음번에 제가 복싱은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살짝만. 실제 이제 3년 동안 할 때 주로 웨이트 트레이닝 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우리가 훅을 네.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고 깎아쳐야 됩니다. 네. 깎아치고 야 한 대 치고 깎아치고. 네. 이것을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대한 우리 민중의 어퍼컷이네요, 그렇죠? 네, 민중의 훅. 아 좋습니다. 조금만 더 해주세요. 민중 쇼츠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민중의 스트레이트. 네.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훅. 재븐. 왼손으로 한번 날려주세요. 왼손으로 날리고 잽잽 훅 한번 날리는 거죠. 위빙 한번 하고. 아 좋습니다. 방금 슉슉 오랜만... 좋았어요.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한번 더 해봐. 슉슉 해주세요. 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최일곤 후보님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대한 분노로 나는 주먹쥐 소리였어요. 슉슉. 아 우리 각오하십시오. 나 빙이 왔어 지금. 빙이 왔어. 김건희 여사 빙이 왔어. 내가 진짜 감동적이다. 우리 아저씨 어퍼컷은 그냥 말이야. 내가 봐도 이게 어퍼컷인지 뭐 어디다가 망치질하는지 진짜 몰랐거든. 근데 우리 최일곤 후보님 오빠 너무 멋있다. 잘하네. 너무 잘한다. 역시 아 임세훈. 아 야. 쇼츠 하나 나오겠죠. 펀치도 너무 박싱도 너무 재밌고. 상대모사도 너무 재밌고 진짜 선수들이 보면 웃을 건데 아무튼 시키니까 했습니다. 정치인 중에 가장 권투 잘하는 우리 최일곤 후보님. 정치인 중에 가장 김건희 상대모사 잘하는 임세훈입니다. 네. 그러네요. 아니 임세훈 선생님 상대모사니까 벌써 동전 150명까지 늘어나버려요. 계속 끝날 때 됐는데 계속 늘어나버려요. 아니 진짜 근데 어디 저를 정말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세인씨 선거 나가도 자꾸 김건희 흉내내지 말라고. 제가 안 합니다만 제가 아끼는 분들을 위해서는 한 번씩 재미삼아.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네. 선거 나올 때나 시민 만날 때 안 하셔도 되지만 네. 또 관악 포함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윤석열 김한동 정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렇게 풍자라도 저희는 절대 폭력과 증오를 선동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누구에게도 사적 린치나 털끝만큼의 손도 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강승희 의원님도 그냥 악수만 했을 뿐이고 국정기 좀 바꾸고 싶어 했는데 손 풀어줬는데 그냥 오히려 야당 의원을 그놈들이 사실상 국가 공권력이 폭력을 행사한 건데 저는 더더욱 그러니까 모든 폭력을 반대하는데 다만 말로 하는 풍자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는 넓혀져야 돼요. 그러면 폭력이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부터 말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좀. 해악이죠. 네. 해악. 예. 그
해악. 네, 해악. 좋았습니다. 해악과 풍자. 말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손이 나가는 거죠. 손이 나가고 그러죠.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네. 오히려 말은 자유롭게 하되 표현할 수 있게 다만 폭력과 네. 증오를 선동하지는 말자고요. 저부터. 좋습니다. 저 임세현 식당에서 더 뭐라고 더 데스 이프 뭐 영어 써있는 분인데 칠구로부장님께 질문 하나 하고 싶다고 해주십시오. 목포 시내버스 관련으로 현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나요? 목포 시내버스가요 네. 파업을 한 적이 있어요. 경영 악화라고 네. 해서.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을 굳히게 된 게 아 이게 정치가 실종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조정을 못 해줬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목포 대반동의 어느 할머니를 만났는데 자신이 이제 할머니가 나무를 싫고 버스 타고 오셔서 시장에 오셔서 파셔야 되는데 버스가 안 다니셔서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몇 달이 지속되고 네. 매달같이 대체 버스를 투입했는데 그게 하루에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 혈세가 매일같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정치가 실종돼 보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서서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포 버스 파업을 저는 제가 공약을 하고 싶은 걸로 연결을 지었어요. 바로 메디컬 버스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버스를 좀 공용제 해야 돼요. 특히 목포는 거점 도시라서 주변에 신안군이라든지 무안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머니 아버님들 어르신들이 병원 가시려고 많이 들어오세요. 맞죠. 그래서 시외버스를 시내버스처럼 노선을 몇 개 깔아요. 그렇게 해서 솔직히 시골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 걱정돼서 목포에 살고 있는 자녀분들이 또 차 몰고 가서 네. 모시고 와서 병원 진료시켜드리고 또 모시고 데려다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노선버스를 공영제로 깔자. 메디컬버스를 실시를 하자. 그러면은 자녀들도 안심할 수 있고 그렇죠. 어머니 아버님들도 아이들 신세 앉아서 편하고 그렇죠. 버스는 공영제라서 좋아지고 저는 충분히 목포 시내 버스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야,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툭툭 건드렸는데 예. 그냥 술술 나옵니다. 그냥 나오네요. 와, 답이. 그렇죠. 요즘은 대부분 다 버스는 공영제, 중공영제 네, 그다음에 예. 더 공영제로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교통수단이고 대중교통수단. 이게 환경하고도 관련이 예. 있고요. 그리고 목포는 신안 무안 등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 연결성 소도시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도시 연결성을 강화해 주게 되면은 아주 통합도 쉬워지고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날 걸로 보입니다. 네. 와, 권투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뭐든지 다 잘하세요. 네. 슬슬 나오는 우리 최일권 후보님입니다. 뭐든지 잘하는 거 보면 우리 셋 다 뭐 공통점인 것 같아요. 소장님도 그냥 요즘 보시면 경제부터 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읽고 계시고 아우 임 소장이야. 예. 젊었을 때부터 증권 전문가 내가 임 소장님 어렸을 때 보면 꼭 그런 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예. 주식 뭐 사야 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제 주식이 박살나고 있다는 거 항상 블루드래곤님께서 임세현 소장 웃으면 보기하여 유튜브 한번 섭외해서 방송에 완전 건의해요. 그 웃으면 보기하여가 그 김건희 완전 흉내내는 아 알죠 알죠 알죠. 근데 저랑 스타일이 정도로. 약간 달라요. 그분은 일단 외모도 흉내를 내고 네. 말투도 풍자를 굉장히 세게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벌써 우리가 74분을 했어요. 네. 아, 원래 50분 50분에서 60분 해야 되는데 워낙 좋은 분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마무리 이렇게 못다한 말 걸립니다, 여기. 아니 못다한 말 해서 7시 10분 딱 80분 하시죠? 네. 아니, 뭐 저는 네. 뭐 나오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 우리 목포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라던가 아니면 포부나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목포에 이제 놀러 가가지고 여행 네. 가거나 업무 출장 가고 식당 들어가가지고 아 안지구TV 임세현 식당TV에서 7분 후보 봤는데 진짜 괜찮던데요?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죠?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아유. 오늘 또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표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정치인들 뭐 당선되고 싶다고 해서 당선시켜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할 만한 사람 그런 분들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되냐고 다시 저한테 대물으시면은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번 총선이 4월 10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4월 11일 아침에 할 일을 준비해 놓은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물어보세요. 당신 4월 11일 날 아침에 뭐 할 거야?
그걸 물어보시면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아, 너무 자, 좋네요. 설씨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는 당선 사례를 하겠지만은 아침 10시에는 제가 당선된다면 시장님, 시도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모여서 예산의 순서를 뽑을 겁니다. 목포 발전을 위해서 예. 바로 그날부터 당정 협의를 바로 그날 할 거예요. 왜냐면요. 하루쯤은 쉽법한데. 하루 왜냐면요. 근데 4월 달이 되게 중요해요. 아, 예산이 정부 부처는 만들 정부 부처는 그때 초안을 만들거든요. 맞다. 그래서 장관님 차관은 못 만나더라도 세종시 가서 사무관이라도 만나고 오면 됩니다. 기한에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은 12월 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아. 와. 일을 해본 티가 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와. 자, 임진우 소장님은 4월 10일 당선된 다음날.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당선됐으니까 밤새 우리 고생하는 사람들끼리 좀 한번 회포를 풀고. 그렇죠, 그것도 늦잠 한번 확 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일어나서. 바로 저는 용산 집무실로 갈 것 같은데. 용산 집무실 가서 바로 또 성렬이 내려와라. 당선자 임세은 피켓 들고. 맞습니다. 윤석열, 나의 총선 공약 1호는 당신 임기 줄이는 것이었다. 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공약을 이행하는 거예요. 예. 네. 조국 교수님도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나 민주진보기획원들이 많이 당선돼서 맞습니다. 임기 단축 결하자는 거예요. 연말에 대선하는 올해 네.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퇴진을 요구했는데 안 하면 방법이 탄핵인데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차라리 개헌투표를 하잖아요. 개헌은 네. 국민투표로 하면 되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중임제라도 네. 만들어서 1년이라도 줄이는 그렇죠? 역할을 해야 그리고 합니다. 국민들이 개헌투표하면 되니까 5.18 뭐 한동훈도 찬성 5.18 헌법에 넣고 몇 개 전문에 넣고 중임제로 하고 국민의 안정권 정도 강화해서 이번에 다 전부 개헌 어렵다면 부분 개헌만 딱은 하고 개헌이라도 해야죠. 임기 단축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여러분 민주당이 또 우리 범진보 기획세력 이번에 압승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압승을 바라고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혁신하고 투쟁하고 정책과 능력을 보여줘야지. 야 역시 제일 야당이다. 아 역시 범민주 진보 기획설이다. 아 역시 임세은 최일곤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민주당이 대안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뭐 저희 아들도 관악 FC의 이제 초등학교 축구 선수인데요. 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기도 많이 보러 가곤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초등학생들 선수들마저도 이기고 있을 때 잠깐 시간만 버티면 이른바 침대 축구를 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팀은 꼭 결과가 안 좋아요. 지죠. 이길 줄 알았더니 침대 축구하다 보니까 공격 당해버립니다. 아~ 침대 축구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가 1초 남았을 때도 끝까지 골 앞에 가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패기를 가져야 정치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항상 권투하는 우리 패기 넘치는 우리 최일곤 우리 후보님 잘 이런 부분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네. 오늘 우리 최일곤 후보님이 나오셔가지고 임세인 식당 TV에서 뭐 동접이 200명 가까이 올라가고 최일곤 TV 가 보니까 진짜 쇼츠 저번에 임세인 김영만 앉은 거란 게 쇼츠로도 히트를 찍고 자 최일곤 TV 그 사이 1,490명 와 얼른 들어가서 1,500명 만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몇 명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명만 들어가 주셔서 얼른 자 임세인 소장님 임세인 식당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뉴스백 TV에서 보신 분들 최일곤 TV로 목포 최일곤 TV로도 되고 그냥 최일곤 TV면 저도 연결되거든요. 1,490명인데 자 1,500명 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임세인 소장님 네, 제가 향후 일정 동안? 좀 이야기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아니 뭐 뭐 있어요 일정이 이제 요새 일정은 방송은 완전히 있습니다. 끊으셨어요? 거의 안 합니다. 아, 아쉬워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라방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해소를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차후에 또 이제 여유가 된다면. 또 이제 방송으로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방송인이 아니라 출마를 하는 후보자로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보고 싶고 궁금하신 분은 그냥 관악구에 어디 돌아다니면 제가 막 옷 입고 돌아다닐 테니 거기서 실제로 보시기를 아니 그만 못해요. 관악에 식당 들어가지고 임세은 후보님 만나러 왔다고. 아, 네, 근데 이 식당에 임세은 후보님이 좋다해서 들어왔다고 이렇게 아니, 근데 임세은이 보냈어요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임세은 후보가 여기 와보라고 해서 왔다 하면은
제가 이제 뭐 더 많은 응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저도 지금처럼 다음 주에도 한 점심 라이브 방송을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할 예정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 동네 주민분들 많이 만나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요새 시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시장 다니시면 또 시장 상인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다니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뉴스백TV 그다음에 인사TV에서 바이솔님께서 나의 고향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끼리 분열하고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TV는...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1500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파. 야. 감사합니다. 배가 고픈데 마침 또 딱 1500명을 예, 만들어주셔서 예, 예, 예.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네. 3인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덕디피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촛불집회 3시에 저도 발언하러 갑니다. 용산 집무실 앞에 전국 집중 촛불 집회 발언하러 갑니다. 자, 최일권 임세인과 함께 한국 정치를 확 바꾸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제대로 심판합시다. 여러분 안녕. 안녕. 최일권 TV 주말 보내세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